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미국 유명인들이 사용한 기적의 다이어트 주사, 위고비가 한국에도 출시된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는데요. 위고비? 이게 뭐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GLP-1 효연제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을 때그 밥이 이제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되고 그 영양소가 흡수되면서 혈당이 오르게 되거든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그중에서도 당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현상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다 들어보셨죠?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GLP-1이라는 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몸에서 혈당을 낮춰주고요. 위에서 음식이 소장으로 배출되는 거를 억제시켜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고 뇌에 가서는 뇌의 식욕 중추를 억제해서 입맛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잘안 되는 병이 뭐예요? 당뇨병이죠.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이 잘 되도록 돕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이윽고 비만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전에 있었던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라는 주사도 이 GLP-1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만들어서 체중 감량을 하도록 하는 치료제였는데요. 삭센다 주사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위고비는 반감기가 길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사용법이 좀더 간편해지고 효과는 삭센다보다 훨씬 강력해지면서 대박이 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위고비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뉴스나 매체에 나오는 것처럼 체중의 15%가 빠지게 될까요? 체중이 15%가 빠진다는 건 몸무게 100kg인 사람이 15kg을 뺐다. 80kg인 사람이 12kg를 뺐다는 건데요. 위고비 효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NEJM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연구할 때부터 참가자들은 위고비를 맞거나 아니면 가짜 위고비를 맞으면서 하루에 자기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500kcal를 적게 먹는 칼로리를 제한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50분 동안 걷기 등의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격려를 받았고 자기가 식단을 어떻게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를 매일 어플에 기록을 남기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연구자들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만 맞은 게 아니고 아무 관리를 안한게 아니라 식단 운동 그리고 모니터링이 병행이 된 거죠. 비록 좀 나름대로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실험 대상 중에서 치료를 중단했다거나 또 다른 수술이나 비만에 대한 치료를 개입을 한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일단 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해서 봤는데도 평균 15% 체중이 감소한 거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애초에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식단 운동 기록을 확인하고 격려를 했다는 점에서는 생활 습관 조절의 이탈률이 별로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와, 위고비만 맞으면 다이어트 안 하고 그냥 주사만 맞으면 살뺄수 있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검색하고 논문을 막 앞에서 읽었다가 뒤에서 읽었다가 막 그림에 붙은 설명도 다 읽어보고 했는데 식이요법이랑 운동을 하나도 안한 사람들이 주사만 맞고 얼마가 빠졌는지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충격인 게 위고비를 맞지 않고 가짜 위고비를 맞은 환자들도 똑같이 500칼로리를 줄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했는데요. 이분들은 68주 동안, 1년 4개월 동안 식단 500칼로리 줄이고 운동 일주일에 150분 하고 똑같이 했는데 체중 감소를 2.4kg밖에 못 뺐거든요. 이 정도로 꾸준하게 식단하고 운동을 관리를 했는데 16개월 동안 2kg도 못 빼는 거예요. 와, 이걸 보고 위고비가 진짜 효과 있다. 이것도 맞는데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이 노력만으로 벗어나는 거 정말 힘들구나. 이것은 정말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노력으로 별도의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렇다면 위고비를 사용하다가 위고비를 중단했을 때 요요가 안 생길까요? 이것도 논문이 있어요. 68주 동안 위고비를 사용해서 체중이 감소했던 사람들을 위고비를 끊고 끊은 지 1년 뒤에 비교를 해봤어요. 위고비를 68주, 그러니까 1년 4개월이죠. 1년 4개월 동안 사용을 하면서 체중이 15%, 16% 감소했던 사람들이 1년 뒤에는 대부분 뺐던 체중의 50%에서 60%를 다시 회복해요. 요요가 오는 거죠. 그런데 100%를 다 회복하진 않았고 80kg이었던 사람이 12kg을 뺐다가 다시 7kg 정도 쪄서 최종적으로는 한 75kg이 되는 정도. 위고비를 끊고 1년이 지나도 원래 체중의 5% 정도는 감소한 채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요. 위고비를 쓴 모든 사람들이 체중이 15%씩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체중이 15%, 어떤 사람들은 20%,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으로 많이 빠진 사람도 있었지만 조금만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조금만 빠졌던 사람들은 반등의 폭은 높지 않았지만은 최종적인 체중이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의 원래 체중하고 가깝게 돌아가요. 심지어 위고비를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 체중의 5%도 못뺀 사람들이 한11% 정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위고비를 끊으니까 오히려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늘었어요.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4.2%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80kg으로 시작했는데, 위고비를 쓰면서 남들은 막 70kg까지 뺐고 했는데, 나는 76kg, 77kg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빠졌다가, 위고비를 끊고 1년이 지나니까 83kg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살을 조금밖에 못뺀 것도 속상한데, 끊고 나서 요요까지 온다니 정말 속상하지만, 이 사람들이 위고비를 안 쓰고 지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라는 만약이라는 것은 논문으로서 확인할 수가 없기에 이분들이 위고비를 썼다는 게꼭 후회할 만한 일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위고비를 사용하면서도 체중 감량의 폭이 작은 분들은 요요에도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고비 사용했을 때근 손실 안 생기나요? 체중 감량의 효과에 대해서 본 연구들에서도 근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줄어드는 근육량보다 줄어든 지방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체중에서 체지방률은 감소한다. 근육의 비중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근육의 절대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 제약회사에서 앞으로 나올 비만 치료제는 근 감소증까지도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위고비를 사용했을 때 근육의 감소는 어쩔 수 없이 예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신과 환자들 위고비 맞아도 될까요? 위고비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실험을 설계할 때 비만이라든가 성인병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환자들만 연구에 포함시키고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약이든 간에 초창기에 이 약물이 정말 효과가 있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알아볼 때는 다른 교란 인자들을 좀 배제하고 균질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정신과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효과를 실험한 연구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신과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서 살이 찌는 약들이 일부 있고 이러한 약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약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체중 증가와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기존에도 당뇨 치료제인 메트포민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었는데요. 이 메트포민 복용에도 체중 감소가 잘 되지 않는 정신과 환자분들에게 위고비를 사용해 보았더니 효과가 좋았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신과 환자분들께도 위고비는 체중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삭센다를 비만 치료에 사용했던 저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은요, 아무래도 삭센다와 위고비는 같은 작용 기전을 하다 보니까 삭센다를 맞으셨을 때 효과 없었던 환자분들이 위고비를 치료하면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삭센다를 통해서 속이 울렁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입맛은 없고 뭘 먹겠다고 하면 잘못 먹지만은 계속 머릿속에서 단거 생각난다. 계속 막 과자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자꾸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것은 아마 뇌에서의 음식과 보상 기전에 관련된 음식 중독 회로가 계속 활발하게 살아있는 경우에 삭센다가 그쪽까지는 효과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식욕을 억제해서 입맛은 떨어뜨리지만 내가 원래 먹어야 될 음식물이 안 들어오니까 보상회로에서 음식에 대한 갈망을 좀 일으키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분들이 그 갈망이 너무 세서 삭센다의 식욕 억제 효과를 이기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음식 중독에 작용하는 중독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먹었을 때 오히려 삭센다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 매우 매우 효과가 기대되는 약물인 것은 맞지만 더 근본적인 내가 음식에 대한 중독 성향이 있지 않나? 음식을 보면 못 참는 성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위고비와 더불어 음식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국내에 새롭게 출시되는 아주 전도유망한 치료 약물인 만큼 앞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더 다양한 업데이트 소식과 치료 경험을 앞으로 더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